통화 가능하실까요? 바로. 어, 그나저나 지금 타르즈맨님하고 같이 있네. 유튜브 초창기 그분이 나한테 유튜브 구독자 그분이 뭐 100명, 100명일 때 나한테 뭐 어떻게 하면 유튜브 잘 될까 뭐 댓글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알았지, 알았지. 네, 잠시만요, 형님. 잠깐만 바꿔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4년 차예요. 만으로 따지면 뭐 3년 하고 뭐 한 2, 3개월 정도. 근데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유튜버들끼리 뭐 댓글도 달고 라방 같은 거 할 때 뭐 슈퍼챗 같은 것도 쏴주고 잘 됐든 잘 되더라도 위기 같은 게 또 오잖아요. 저처럼 거의 1년 가까이 구독자 수가 제자리인 유튜버도 있겠고 떨어지는 유튜브도 물론 있겠죠. 근데 오늘 만날 이 친구는 며칠 전에 메일이 한 통 왔어요. 타즈맨 형님 일이 있어 서울에 올라가는데 한번 그날 보자고. 한번 정말 보고 싶었었는데 먼저 이렇게 메일로 연락을 해가지고 드디어 오늘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해프 한번 풀라고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진 않았지만은 오랜만에 만나는 후배인 듯 이렇게 좀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타즈맨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 아. 그냥 오기 좀 뭐해가지고 그냥 휴지라도 쌓았어요. 마땅히 뭐 사올 게 없어가지고. 너무 반갑네요. 아, 피곤할 텐데 결혼장 갔다 와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뭐 한 잔 안 했어요? 네, 아직 안 했어요. 오늘의 음식은 뭐야? 그냥 뭐 오마카세로 갑시다. 딸용이 오마카세. 아, 그냥 내가 생각이 나는 대로. 아, 근데 여기 창고 너무 좋은데요? 짱이지. 예, 네, 진짜 아지트인데. 아니, 완전. 근데 이게 뭐라고? 친구분들이시잖아요. 응? 친구분들이잖아요. 근데 창고에 막 쉬고 싶을 때 이렇게 계속 오시면 귀찮지 않으세요? 난 셰프가 요리를 해주는 데 아, 더 좋으시겠다고. 아, 근데 이런 대조를 어디서 받겠어? 그렇죠. 근데 이게 다 같이 되니까 더 좋네요. 오히려. 재밌지. 네. 기다리겠다. 이게 지금 안까지 뜨거운지 모르겠는데 그냥 먹읍시다. 네, 맞아. 뭐 술에 주제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아니 먹고 싶은데도 네. 먹어야지. 소주로. 아, 이렇게 먹으면. 네, 네. 많이 먹어. 그냥 보면 되는 거야? 아, 붙이면 돼. 네, 이렇게. 죽이네 문어. 야. 아, 또 미안하다 또. 내가 너무 노바해서 또. 어디 문어야? 와, 진짜 큰데. 철부지 문어. 철부지 문어입니다. 너무 따른 거 아니야? 제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많긴 많습니다. 노가다 죽이야 이게. 보내려고 그래. 태군 진짜 영상에서 보는 얼굴이 정말 똑같네. 근데 좀 키가 좀 작네. 아, 예, 키 많이 작아서. 예. 다들 크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안전 키만 커가지고 제가. 철부장님이 만들어주신. 여기다 김치 올려도 맛있겠어요. 아, 형님. 아, 김치 올려도. 역시 셰프시네요. 그냥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맛있어. 완전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되는데? 어떻게든지 묻어가려고. 묻었던 거거든요. 말했잖아. 왜서가 틀리잖아, 여기. 그럼 구독자가 틀리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구독자가 틀린데. 좀, 딸령이 응? 5천 정도까지는 뭐 책임질 수 있어? 아니, 뭐, 상담은 못하겠어.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형님. 근데 큰 기대 하지 마세요. 저도 요즘에 좀 하락세라서 빠지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500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500. 우리 그 순석호는 한 얼마까지 가능해? 석호 형님은 한 플러스 30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좀 석호 형님이 좀 결이 좀 저랑 또 비슷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300. 네, 300 정도. 별로 표정이 안 좋은데? 못한다. 야, 석호 표정이 안 좋은데 갑자기? 급 어두워졌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왔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지. 근데 석호 형님은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그 영상들이 대부분 굉장히 자연스러운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좀 매력이 많더라고요. 많이 봤나 보네 오면서. 네, 뭐 식사하는 거 한 두 번 두 개 봤나 보다. 어? 두 개 먹어. 아, 어? 하나 보기에는 좀 어, 이게 아, 좀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하나를 어떻게 랜덤으로 봤나 보네. 검색을 했는데 밥만 먹어 옛날에. 손석호로 검색하는 건 석호로 검색했습니다. 근데 철부지 형님은 그 전에도 제가 좀 봤어요. 아. 형님 영상에 좀 나와가지고 그 저기 형수님이랑 같이 찍는 영상도 좀 많이 재밌으시더라고요. 플러스 한 300? 아, 이거 태분이가 너무 자만하는 것 같은데. 어? 4-5개월 전에 찍었으면은 한 4-500은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되고요. 참고로 그 엊그제 그 찍었던 그분이 지금 플러스 200. 아, 200밖에 안 나왔어? 네, 아, 하락세가 있으면 항상 상승세도 있는 거고. 여유야. 전혀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스타일대로 나가면 돼. 알겠습니다. 아, 역시 뭐 다른 대인배야. 대인배야. 20만 그냥 100만 가야 될 거 아니야. 살아생전. 대인배야 대인배. 어? 가면 좋죠. 살아생전이라도 가면 좋습니다. 난 꼬막을 깐다. 절부지를 찍는다. 꼬막을 깐다. 다주맨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즈맨 형님. 어이. 아, 타즈맨 형님 만나니까 독공이 또 생각나네요, 또 이게. 야, 어때요, 동생? 아, 예, 형님, 어떻게, 뭐, 식사하셨어요? 아, 뭐. 저는 뭐, 간단하게 뭘, 라면 먹고 그냥 뭐, 집에 쉬고 있지. 아, 야, 목소리 똑같네. 오늘은 뭐, 어떻게 뭐, 영상 찍으셨어요? 아니면은. 형님 그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오늘 그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왔는데 온 김에 저기 타즈맨 형님 만났어요. 아, 예, 형님 아시죠? 예. 근데 되면은 통화 한번 할 수 있냐 해서 제가 형님 전화 한번 했거든요. 혹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바로? 어, 가능하지. 아직 타즈맨님하고 같이 있네. 유튜브 초창기 그분이 나한테 유튜브 구독자 그분이 뭐 100명일 때 나한테 뭐 어떻게 하면 유튜브 잘 될까 뭐 댓글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알았지. 네, 잠시만 형님 잠깐만 바꿔드릴게요. 여기 그 독고노 총각님. 아, 예, 형님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 저하고 형님이 얘기했던 게 오래전에 유튜브 초창기에 저한테 유튜브 그 댓글에 저기 뭐냐 유튜브가 100명인 잘 안 될지 저한테 좋은 댓글을 했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때 청엽씨가 그때 그 구독자 몇 명이었죠? 근데 저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 만 명인가 하여튼 만 명이고 타즈맨님이 뭐 그 형님이 한 구독자 뭐 100명인가 200명 막 그 시절이요. 오래돼서 몇 년 전에 그때 그랬을 겁니다. 아, 그러면 아니 그때 100명, 200명이었을 때 만 명이면은 신이었죠. 그때 이제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길래 그래서 제 나라대로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조언을 제가 댓글에 보여주죠. 그 계기로 저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나는 댓글 보고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조건호 총각님이 잘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때. 어, 많이 이제 많이 배웠어요. 감동이었어 사실은. 아, 예. 왜 감동이었냐면은 예. 100명인 그 유튜버한테 그렇게 장문의 조언을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나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한번 뵈요. 예, 그럽니다. 예. 나중에 한번 형님하고 뭐 타짐 형님하고 만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셋이 또 한번 만나던 이렇게 한번 하시죠. 어, 세 번, 세 명 만나면 딱 좋고. 아, 그렇죠. 괜찮을 것 같죠? 예, 어. 네, 그렇게. 어, 그래. 세 명 만나러 나도 아이고, 그 좋지. 그러니까요. 옛날부터 많은 시청자들이 바로 했던 그건데, 그림이. 꿀조합이네, 꿀조합.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형님. 풀리신 거예요, 지금. 꼬막무침 됐어. 와, 꼬막무침 됐어. 어우, 꼬막무침. 대박. 어떤 꼬막무침 말이야. 대박이다, 대박. 아이고, 태군이 이제 가야지, 대전에. 예, 이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먹었네요, 지금.
철구지 형님이 나 저는 이렇게 많이 해주실 줄 몰랐어요 진짜. 이제 빨리 이제 가정도 있고 이제 대전 가야 될 시간이다 보니까 지금 10시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는 우리 독고노총각까지 이제 한번 우리 세 명이서 네, 좋죠 좋죠 네. 한번 콜라보 한번 합시다 네 불러주십시오 저는 야, 저 오늘 뭐 한 3시간 같이 있었는데 아 그 태군이 생각보다 남자네 남자야 아 저도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타지메 형님을 이제 만나 뵀는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겸손하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좋은 시간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주 만나 뵐 것 같아요 형님과 술도 좀 많이 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지메님 많이 저랑 출연할 거니까 네, 그렇게 또 알고 계시고 좋겠습니다 오늘 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하튼 오늘 너무 즐거운 하루였고요 여하튼 우리 태군 앞으로 뭐 20만 30만 뭐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많이들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오늘은 정말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딸병아 오늘 고생 많았어. 아, 뭐 이 정도 갖고. 태훈아 타 타. 타 타 타. 타. 앞에 타 앞에 앞에 아니, 앞에 타 앞에 앞에 타 빨리. 아, 야 딸병아 간다. 가. 아 석호가 또 태군이 또 서울역까지 태워다 준다고 그러게요 아, 제가 진짜. 오늘 이제 못놀 바를 모르겠습니다 형님 진짜 아 오늘 태군 만나서 반가웠고 다음에 또 볼 일 있으면 봤으면 좋겠네 아, 꼭 오겠습니다 꼭 뵙겠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주신 거 그 맥주잔이랑 네. 향수 잘 가져갑니다. 감사합니다. 약속합니다.